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오늘 찾으시려는 분이 김종진 씨와도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김종진 씨랑 저랑 방송국에서 만났으니까 네. 제가 SBS 공채 2기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데뷔 당시에 되게 중요했던 게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아, 프로필 그렇죠.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합격 여부도 맞아요. 중요시하는데 그래 그래. 그때 제출하는 프로필 사진. 네네네. 그렇죠? 제 운명을 바꿔줄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에요. 아, 탤런트 네. 시험 볼 때 사진을 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어준 분이.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연결 다 돼가지고 그쵸. 김종진 씨를 만나게 되는 그쵸, 그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어, 지금 혹시 사진 작가 분이세요? 사진이 있나요? 사진 작가 분은 아니고. 오, 예. 저희 아버지 회사에 계셨던 분인데 예. 그분이 찍어주셨어요. 아, 그런데도 잘 네. 찍었구나. 어머머머. 이게 이제 그분이 찍은 사진이십니까? 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죠? 그때는 웃을 한번 잘 웃지를 못하겠어. 처음 이래가지고. 아니, 몇 살 때예요, 이승진 씨가? 이게 제가 24살 때요. 이야, 24살 때.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네.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라 네. 아버님 회사에서 계신 분이라고요? 네네네, 저희 아버지 회사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제가 제 운명을 바꿔줄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신 분은 바로 김용구 아저씨예요. 김용구 씨. 네네네. 김용구 아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오시고 아. 명절이면 꼬박꼬박 그렇게 저희 아버지 뵈러 오셨었어요. 아, 인사하러 오시고. 네. 아.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형제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니까 전 친척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버지 그 회사 동료 후배시더라고요. 아, 친한 동생, 예, 예, 그 후배인데 예, 예, 예.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죠.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네네네네. 그러셨군요. 이제 저희 네. 그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친아버지가 아니셨고 아. 예. 그리고 또 저를 키워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친아버지가 따로 계신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죠. 아, 그러셨군요. 예, 아, 예. 저 승진 씨하고 예전에도 뭐 많은 프로그램들 했습니다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셨는데. 그럼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뭐. 네, 예, 예, 예. 아니, 근데 아버님이 그러면 5살 때 이제 새로이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네. 어린 시절에 그냥 아버지인 줄 알고. 네,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군요. 정말 아빠가 아니었으면 예, 예, 예. 아마 지금도 사랑구실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감사한 분인데 저희 아버지를